지금 다 되셨어요? 네. 힘 빼시면 울리는 거예요? 네.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요 배를 수축시킨 상태에서 다리를 한 번. 각자, 이제 어르신분들 각자 내가 얼마나 한 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거 머릿속으로 숫자를 해보세요. 안 올리도록 해가지고. 네, 안 올리도록 해요. 해가. 안 올리기 버티기. 올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반대죠. 어르신 잘하시네요. 자. 지금 이렇게 큰 발 들고 해보셨잖아요. 지금 했던 이 느낌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거 차고 대만 땡기는 것만 한 상태에서 이 균형 감각이랑 이제 오늘은 목 주변 근육들 위주로 운동을 좀 할 거거든요. 앉아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선에는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고개를 한 번으로 천천히 끝까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임은 기본으로 해갖고 여기서 팔로 저항을 줄 거예요. 우선에 이 움직임을 할 건데 팔로 막으시고요. 막으시고 이게 내 고개로 내 목 힘으로 머리로 내 손바닥을 그리고 버티고
요 상태 그대로 고개를 숙이는 쪽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3세트만 해야 되거든요. 2세트 더 할게요. 자, 받으시고, 자, 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다시, 받으시고. 자, 미세요. 올리시면 안 돼요.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자세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뒤로 제끼시는 거예요. 뒤로 제낄 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이마. 혹시 이거 하실 때 목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 계세요? 괜찮으시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목에도 우리 몸에서 우리 위치 감각이라든지 내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 몸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그 감각신경이 있는데 그 감각신경은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이 목부위예요. 특히 우리 후두부 쪽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낙상 때문에 예전같이 균형감각이 예전같지 않으실 거고 또 지금 뼈도 많이 약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넘어지시면 큰일 나시거든요. 넘어지시면 예전에야 뭐 타박상 멍들고 그 정도로 끝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딪히시고 넘어지시면 골절이에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45년만
사지 근력이나 뭐 그 균형 잡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목에 대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봤고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갈 건데요. 고개가 이렇게 갈 건데 요거를 요걸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팔로 당기면서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버티면서 이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버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당기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돼요. 올라갈 때도 팔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상태에서 천천히 두 개 힘줘서 당기는 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시 당겨주세요. 지금 몇 번 했죠? 3번 10번 할게요. 네. 천천히 가실게요. 이쪽으로 고개 넘기는 거 하셨죠? 요거 고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 해보고 이쪽 해보고.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느낌 다르실 거예요. 네. 네. 이, 이쪽으로 힘 잘 넘어가시죠? 네. 지금 그만큼 목이 굳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요것도 이제 또 반대쪽으로 또 늘려야겠죠? 목에 힘 들어가는 상태로 천천히 들어가요.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팔로 당기면 돼요. 그렇죠? 한번 좌우로 좀 부드러운 느낌 드실 거예요. 편해지셨죠? 그리고 이제 좌우로 했으니까 앞뒤로도 해야겠죠? 자,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 숙일 거예요. 숙이는데 고개는 뒤로 제껴진 상태, 그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서 버티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고개 힘이 뒤로 제끼는 힘을 써서 하나 그리고
공적으로 뭐 이렇게 경기인다든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화 되셨거든요. 되시죠? 자, 이번엔 후빙 거 있으니까 이제 뒤로 제끼는 것도 해야겠죠? 자, 여기 똑같아요. 하시고 고개를 이번엔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미는데 버티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렇죠.
통증 유방통이 아팠었는데 풀리네. 풀리죠. 네. 그만큼 이 경직돼 있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요 게다가 지금 그냥 하셨으면 자세가 아마 이렇게 무너지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벨트 차시고 어느새 이제 그거 목 운동하시고 이러시면서 적응이 좀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울리셨는데 그다음부터 좀 안 울리셨고 그만큼 허리 세우고 잘 좀 잡아가지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이렇게 채우시고 앉아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의자에서 하지 운동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의자 옆에다 두고 의자를 의지해서 균형감과 하는 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그렇게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차시는 거 느낌은 다 아시겠나요? 네. 다 이해는 되셨죠? 네.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울리면 안 되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시다 보면 적응이 되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당겼던 것보다 그 상태로 유지돼서 흘렁흘렁 하실 거 있어요. 그만큼 이게 적응이 된 거고. 여기서 좀 더 당기셔도 돼요. 뱃살 빠져요. 뱃살 빠져요. 네. 이거 인치가 줄어요. 네. 뱃살 인치가 줄거든요. 네. 단순히 지방만 소비 이게 없어져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근육들이 늘어나 있던 근육들이 탄탄하게 힘을 받아갖고 딱 세워주니까 그러면서도 허리 둘레 인치도 줄어요. 굉장히 유용한 장치니까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